수업 준비해야 돼가지고 5시에 일어나서 해서 졸라 피곤하네. 운동하셨어요? 어? 금요일 날 했어. 토요일 날은 못 하지. 금요일 날 했어. 금요일 날 그거 했어. 뭐요? 왜 네가 날 무시하는 거 아니야? 개 짜증나네. 아니 그거 뭐라 하지? 그거 이름 까먹었어. 데드리프트요? 아 그렇지 그렇지. 데드리프트 하다가 대질 뻔했잖아. 현기증 나가지고 아아 이랬어. 하나 하고? 야 이 근데 그 정도 약골은 아니야. 근데 반바지 입으면 깜짝 놀래. 지성이 다리 나와가지고 신경 하나도 없었어요. 뭐 여행치 않네. 지성이 다리 나온다니까. 저 정도 나오는 거. 어, 이 새끼 비웃는 거 봐. 아니야. 이 새끼 비웃는 거 봐. 아니야. 아, 진짜 졸라 짜증나네. 자, A, B, C, D. 여기 두 가지. 여기 세 가지. 자, 그 다음에 이거 뭐야? 근데 약간 보여줘. 약간 네 개 줄 캐리 있는 조금. 그러니까 여기다가 추가한다는 거 같아. 아닌가? 읽어볼게. A, B, C대 연결하는 도로망이 있대. B 지점과 C 지점, 아, 여기에 도로를 추가하겠대, 추가. 몇 개 추가할지는 모르겠다, 이런 말인 것 같아. 자, 근데 얘가 A에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, A에서 D까지 가는데, 경우가 총 142가지가 나와야 된대. 자,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제 분류를 통해서 그 결과 값에 대해서 계산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? 그지? 자 그러면 분류를 한번 해보자. 자 A에서 D 가는 방법은 자 A에서 B로 갔다가 그 다음에 뭐로 가는 방법이 있니? 근데 이거 다른 말은 없지. 모두 지나가야 된다는 말은 없잖아. 그럼 D로 가는 경우 딱 있지. 자 그 다음에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가고 다시 D로 가는 경우가 있을 거야. 자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A에서 C로 갔다가 D로 가는 경우가 있을 거면 자 A에서 C에서 B에서 D로 가는 경우가 이렇게 있을 거야. 그러면 추가되지 않는 것부터 계산을 먼저 해보자. 자 얘부터 먼저 계산을 하면 A에서 B로 가는데 두 개, B에서 D로 가는데 세 개이기 때문에 둘이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라서 두 가지 곱하기 세 가지니까 얘는 여섯 가지가 될 거야. 마찬가지로 A, C, D는 여기가 세 가지, 자 여기가 두 가지니까 3이 자 여섯 가지 될 거야. 여기까지 납득되지? 자 그럼 얘 경우 한번 봐볼게. 얘는 A에서 B로 가는 거 몇 가지? 두 가지. 자 B에서 C로 가는 거 몇 가지? X 가지라고 하자. 자 그다음 C에서 D로 가는 거 몇 가지? 자 두 가지가 될 거야. 자 다시 A에서 C로 가는 거 몇 가지? 세 가지. C에서 B로 가는 거 모르니까 X가지. B에서 D는 자, 3가지가 될 거야. 이거의 총 합이 뭐로? 142로 갔다라고 해서 X값을 풀면 깔끔하게 답이 나오지 않을까. 그지? 안 나오니? 한번 해볼게. 6이 자, 12니까 130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9X, 여기는 4X. 둘이 더하면 13 X. 그래서 X는 뭐? 10가지. 이렇게 나오니? 맞지? 아. 자, 그 다음 한번 보자. 천천히 해봐, 얘들아. 자, 996번. 996번도 비슷한 뉘앙스인 것 같아. 자, 뭐 뱅글뱅글 도는 게 있네. 야, D가 있고, 자, E가 있고, 자 A가 있고 그 다음 B가 있고 그 다음 C가 있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아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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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C 여기다 이렇게 할게. 어? 어 미안해. 자 A, B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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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 있는 거. 자 근데 A, B, C, D 다섯 개 있는데 A에서 C로 가는 거야. 야 A에서 C로 가는 거야. C로 그러면 생각을 하는 거야. 방향을. 자 A에서 첫 번째 뭐로 가는 거?
분류를 하라니까 천천히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가는 경우 천천히 다 분리해 놓는 거야. A에서 C로 가는 경우 자 A에서 E로 갔다가 C로 가는 경우 A에서 E로 갔다가 D로 갔다가 C로 가는 경우 자 A에서 어디로 가는 거? D로 갔다가 C로 가는 경우 그지? 천천히 하나하나 자 그러면 A에서 B 가는 거 몇 가지? 두 가지 C는 세 가지 A에서 C 가는 거 한 가지 맞지? 자 A에서 E 가는 거 몇 가지? 한 가지 E에서 C 가는 거 몇 가지? 한 가지 A에서 E 가는 거 한 가지 E에서 D 가는 거 한 가지 D에서 C 가는 거 두 가지 A에서 D 가는 거 한 가지 D에서 C 가는 거 몇 가지? 두 가지 와 다 더하면 돼? 피곤해? 아유 마음이 아프네 나도 요즘 마음이 아프대 얼굴 보면 전해지고 왜요? 보여. 내가 그때 얘기 안 했니? 너네한테 얘기 안 했나? 네 내가 수업 준비하다가 뭐였지? 이렇게 딱 키보드를 치면서 바닥을 봤는데 여기 거울이 이렇게 딱 있는 거야. 내 거울을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쳐다봤단 말이야. 아, 10회 왜 이렇게 못생겼어? 이렇게 본 거야. 아, 왜 이렇게 못생겼어? 뭐야 이거? 이랬거든. 근데 내가 그래도 한 1년 전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괜찮았거든. 아 나쁘지 않았거든? 나쁘지 않았다 아 그냥 괜찮다라는 건 그냥 평범하다는 얘기야 얘들아 잘생겼다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했어 그냥 평범하게 그냥 사는데 아 뭔가 문득 요즘 딱 봤는데 너무 얘가 푸석푸석한 거야 그 느낌 알지? 푸석푸석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? 그래서 현타가 많이 오더라고 원래 1년 반 전인가? 여기가 내가 온 지 지금 1년쯤 돼 가잖아 그 전에는 무조건 1일 1팩을 하고 살았거든 근데 요즘은 관리하는 나는 원래 열심히 관리했어 아니 왜냐면 나가더라도 난 무조건 선크림 바고 나가 아 무조건이야 선크림은 안 바르지 않아 무조건이야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없어 그냥 가면 자 가면 안 씻고 잘 때도 있어 가면 우선 자 너무 졸려가지고 가면 쓰러지거든 근데 우연히 내 얼굴을 딱 봤는데 씨 이거 왜 이렇게 생긴 거야 이런 거야 그래서 우울하더라고 저래서 퍼스메 해주고 말 같아서 계획이 있잖아 응? 우울했어 그래서 빨리 그만둬야 돼 돌아가려면 B에서 C야 왜? 자 뭐라고? 아니야 네, 제가 말은 아니고 자 A에서 B 가는 거 몇 가지? 네 가지 B에서 C 가는 거 몇 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화살표가 결정돼 있어 뭐라고 되어 있냐면 D와 E는 무조건 한 방향으로만 간대 아 여기서 세 가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나머지 한 가지 D는 자, 무조건 이 방향으로만 갈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B에서 C로 연결된 건 두 가지인데 자 C에서 B로 갈 때는 자, 무조건 한 가지로 추가가 된다라는 소리지 이런 얘기야 지금 자 내가 A에서 출발해서 C까지 간 다음 자 다시 A 지점으로 돌아오는 방법의 수래 야 그러면 다시 봐봐 A에서 B로 갔다가 자 C로 갈 거면서 다시 뭐 B로 와서 A로 도착하는 방법이겠지 그럼 천천히 세면 돼 A에서 B로 가는 건 몇 가지? 네 가지잖아 그지? 네 가지 자 B에서 C로 가는 거 몇 가지? 두 가지 맞지? 자 C에서 B로 가는 거 몇 가지? 세 가지 B에서 A 가는 거 몇 가지? 세 가지 이렇게 곱하면 되지 않을까? 라는 거지 그지? 997번은 답이 그래서 4번 이렇게 될 거야
그치? 자, 그 다음 998번. 자, 두 지점 AB를 연결하는 도로망이 다음 그림과 같을 때, 자,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방법의 수를, 이게 뭐야? 아, 얘를 지나갈 수 있다라는 거구나. 야, 이게, 야, 이게 뭐, 난 맨 처음에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가지고. 그러니까 여기가 요렇게 길이 하나 있고, 자, 여기 요렇게 길이, 그러니까 요렇게 길이 하나 추가가 되고, 자, 이렇게 길이 하나 추가가 됐다는 소리야. 내가 볼 때. 뭐 했는데 그렇게 하품을, 어? 뭐 했어? 저요? 어. 학교를 왜 가 오늘? 저요? 뭐 수업을 비슷한 게 있어. 이거 하나 봐라. 듣고 지금 수업 듣고 있는 거. 비슷하네. 비슷해. 자, 여기 그럼 몇 가지로 취급하라는 거야? 이거 세 가지야, 세 가지. 아니, 길이 하나, 둘, 세 개 있다는 거야. 그걸 그냥 어렵게 도로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. 자, 그러면 옆에 있는 원은 자, 어떻게 돼 있어? 그러니까 좀 자 근데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우선 봐보자.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한 번만 볼게. 만약에 똑같으면 그 다음 거는 보지 않을 거야. 자 얘가 자 어쨌든 지나갈 거야. 그럼 지나갈 때 자 노란색으로 갈 수도 있고 자 갔다가 빨간 뭐 똑같지? 그지 돌아가진 않으니까 그래 이거 몇 가지? 여기 다섯 가지. 그럼 다음 거 몇 가지? 일곱 가지. 그럼 이거 뭐 하면 돼? 곱하면 돼. 나도 맨 처음에 이게 보자마자 이 도로망이 뭐야 이렇게 돼 있고 한 번 통과한 건 다시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지나갈 수 없어서 각각을 계산해 주면 되겠다라는 거지. 답은 1번. 그냥 도로망 문제지. 뭘 무슨 문제야? 자, 그다음에 1006번. 자, 정사각형들이 여러 개 뭐 돼 있어?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뭘 구하래? 자, 어쨌든 가는 방법을 택하라는 것 같아. 이런 거 재미없지? 아니, 맨날 뭐 하나만 있어.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. 여기가 B고. 맞아, 이거 개수 막 세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? 네, 뭐 하나 빼고 1. 맞아, 뭐 그랬던 것 같은데? 근데 아무. 기억이 안 나. 자, 어쨌든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데 무슨 경로라 돼 있어? 최단 경로는 다시 돌아가면 돼, 안 돼? 안 되지, 짧아야 되니까. 그지? 자, 그럼 한번 세볼까? 아, 옛날에 이렇게 했구나. 여기다가 1 놓고, 1 놓고, 1 놓고, 1 놓고, 1 놓고야. 그지? 왜 그래? 가짓수가 한 가지니까. 한 가지라는 거야. 여기로 올 수 있는 거 한 가지, 여기로 올 수 있는 거 한 가지. 잘 들어봐. 자, 그럼 여기 지점에 도착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? 두 가지지. 이렇게 하나, 자, 이렇게 하나. 맞아? 자, 그러면 여기 지점에 도착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야? 여기까지가 두 가지야. 그럼 여기서 오는 거,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는 거 있지. 그래서 여기가 세 가지야. 그래서 이렇게 둘이 더하는 거야. 이렇게. 그러면 이 점으로 오는 건 몇 가지? 네 가지. 여기는 다섯 가지. 이렇게 되는 거야. 자, 봐봐. 여기서 두 가지지? 여기서 두 가지인 거지. 여기까지 오는데. 근데 위에서 올 수 있잖아. 그러니까 한 가지가 추가돼서 세 가지고. 그럼 여기까지가 세 가지니까 여기로 가는 거 방법 세 가지인 거지.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추가되니까 네 가지.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래서 자, 더하면 돼. 이렇게. 그럼 어쨌든 여기까지니까. 자, 그럼 여기서 잘 봐봐. 여기까지가 세 가지지, 얘들아. 그럼 여기까지는 몇 가지야? 똑같이. 그렇지, 세 가지지. 길이 하나밖에 없잖아. 더 갈 수 없잖아. 그러니까 여기가 세 가지인 거야. 그럼 봐봐. 여기로 오는 거 세 가지. 여기로 오는 거 몇 가지? 네 가지. 그러면 이 지점으로 오는 건 몇 가지가 올 수 있어? 그래서 둘이 더하면 일곱 가지가 되는 거야. 그럼 다시 여기로 오는 게 일곱 가지야. 이렇게. 그럼 여기까지 가는 것도 몇 가지? 일곱 가지가 있고 여기에 여기서 몇 가지가 있어? 다섯 가지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. 경우가 그럼 여기는 몇 가지? 열두 가지가 되는 거야. 그럼 다시 여기서 일곱 가지를 보내잖아. 그럼 밑으로도 일곱 가지를 보내겠지. 그지? 그러니까 여기도 여전히 일곱 가지. 여기도 여전히 몇 가지? 일곱 가지가 되는 거네. 그지? 그럼 똑같은 맥락으로 여기 여기를 두 개 더하면 몇 가지? 열아홉 가지. 여기 더하면 몇 가지? 이십
6까지 이렇게 돼. 아, 기억났던데요. 괜찮아? 아. 요거는 마플 교과서에 없었지? 아, 있었던 것 같은데? 아닌가? 안 했나? 아, 이건 옛날 했었는데, 이거. 아, 옛날 말고. 마플에서 안 했어요. 근데 어릴 때 했지. 자, 108번. 아, 108번. A에서 B까지 가. 자,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? 마음 아픈 거 있지? 물이 있대. 너네 대학 가본 거 있니 혹시? 아니 없어요. 탐방하는데 한나 하던 거 없어? 자, 여기에 이렇게 여기 다리 끊겼지? 자, 밑으로 여기서 하나 둘 셋 둘이고 여기서 둘이고 자 이렇게 돼 있네. 여기 지금 물이 있어서 못 건너가. 그지? 그지? 못 건너가 여기 다. 그래서 다시 여기서 두 개 이렇게 되고 그다음 위에서 또 두 개 위에서 또 두 개 자 이렇게 그려지네 길이. 그 다음에 여기서 얘는 이렇게 침범됐지 이렇게. 그러니까 이렇게 자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를 자 세달래. 자 물이 지나간 지역은 내가 색칠하진 아니 이거 그리진 않은 거야. 그럼 똑같이 하는 거야. 봐봐 여긴 무조건 올 수 있는 거 다 몇 가지야. 여기서 한 가지 올 수밖에 없지. 여기로 한 가지고 한 가지고 한 가지지. 자 여기로 가는 거 몇 가지? 한 가지. 그럼 이 점으로 오는 거 몇 가지? 하나 하나니까 두 가지. 그럼 여기로 내려가면 여기 몇 가지? 두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랑 하나랑 세 가지 맞아? 그럼 얘가 옆으로 가면서 여기가 몇 가지? 세 가지. 더할 게 없으니까. 그럼 얘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얘 값이랑 더해야 되는 거 맞니? 그럼 여기는 이 점은 여기서 세 가지와 여기서 한 가지가 만나니까 여기서 네 가지. 네 가지와 한 가지 만나니까 몇 가지? 다섯 가지. 네 가지와 세 가지를 만나니까 몇 가지? 일곱 가지. 다섯 가지와 일곱 가지 만나니까 몇 가지? 열두 가지. 그럼 여긴 길이 하나밖에 없지. 이렇게 열두 개. 그지? 그럼 여기가 지금 열두 개야. 그럼 여기도 몇 개? 열두 개. 여기도 몇 개? 열두 개인 거야. 이렇게. 자, 그럼 여기도 몇 개? 열두 가지, 열두 가지잖아. 그지? 그러니까 여기도 열두 가지. 여기도 몇 가지? 열두 가지. 여기도 몇 가지? 열두 가지. 이렇게 되는 거야. 왜냐면 갈 수 있는 방향이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. 이렇게. 그지? 그리고 위로 갈 수 있는 방향도 하나밖에 없으니까. 그지? 이해되지? 자, 그럼 여기는 이제 몇 가지? 그렇지. 둘이 더 해야 되니까 24, 36, 34, 48. 여기까지 이해되지? 둘이 더하면 6, 3. 맞지? 72, 120. 근데 얘가 또 몇 가지야, 위로? 48에서 한 가지밖에 없잖아. 그러니까 48가지지? 곱하기 1이니까. 그럼 48이랑 120이니까 168가지. 이렇게 돼. 요거 아마 오랜만에 해서 잘 모를 거야. 잘 모를 건데 유형 11번 최단가지 경로로 가는 거 당연히 기억났으면 조금 좋겠는데 어쨌든 경우의 수는 요렇게 해서 끝낼게. 자 7시 6분이라서 원래 조금밖에 안 했지만 그래도 한 텀 쉬었다 가자.